NX300입니다. NX300 모델 전원을 온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는 타겟, 이제 포커스 잡고, 슈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완료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NX30으로 이제 동일한 렌즈를 이용해서 슈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완료됐습니다. 네, NX300이 이제 버스 샷으로 슈팅을 해놓고요. 이쪽에는 30에는 버스트샷을 세팅을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트샷 NX300. 예, 셔틀을 이제 놨는데도 계속 찍히네요. 이쪽은 보면은 셔틀 놓자마자 바로 이제 멈추게 된. 다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X300에서 버스트샷 이미 이제 놨는데도 계속 찍히고. NX30에서는 셔터를 누르고 놓자마자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럼 어느 정도 빨리 찍히나 한번 볼까요? 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NX300하고 NX30 화면이 이제 비교해봐도 NX30 쪽이 훨씬 더 밝고 환하게 표시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